무안군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당위성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광주시와 국방부가 졸속으로 군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군공항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지자체의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세트 이전을 합의한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네. 주체가 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아직은요. 어떻게 뭐 처리진 것도 없고 하는데요. 최근 발의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전 부지 선정 기한을 못 박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30일 이내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90일 이내 이전 후보지 확정을 담고 있어 지자체 권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군공항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항 문제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